환경보호에 관련된 어떤 글이니까 좀 중요해요. 이 지문이 뜻, 이 문장 자체의 의미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해석을 좀 잘해보세요. 사람들이 agree 한단 말이에요. 전부 다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성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대해서는 그러고는 있지만, 버시죠, 버. 그러고는 있는데, 뭐에 대한? 컨서브에, 컨서브. 보호하는 거야, 보존하고. 그죠? 보호하는 거. 컨서브. 그리고 strong anti-pollution effort도 필요하다. 뭔가 오염에 반대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근데 조건이 붙어 있죠. 이럴 때만. 사실상 여기서 when이라는 이거는 이럴 때는 그렇지. 이럴 때는 그렇죠. 조건을 붙여놨죠. cost가 비용이라는 게 아까 우리가 내가 아침밥 있죠. 아침밥. 그 얘기하고 똑같아요. 누가 모르나? 다 알았는데? 근데 내게 들어갈 비용이 너무 많다면 고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전부 다 환경을 보호해야 되는 필요성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 게 코스트를 말안 하면 다들 동의한단 말이에요. 그 말은 달리 말하면 뭐예요? 코스트가 컨시더가 되면 글쎄 할 수도 있단 소리라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 자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코스트가 고려가 된다면, 그렇다라면, 동사 어그리먼트, 그죠? 매우 적은 어그리먼트가 있다. 이 말이에요. 여기까지 비용에 대한 이야기를 했으니, 그 비용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제 한번 내가 이걸 증명해 볼게. 내가 이렇게 주장을 펴놓고 나서 내가 한번 이렇게 증명해 보마. 그래서 내가 예를 들어줄게 하고 근거를 잡은 거죠. 내가 주장을 했으니까 근거를 한번 해볼게. 그 근거가 Let's consider some of these. 이러한 비용을 한번 생각해 보자. 그게 바로 그 비용에는 뭣도 포함되어 있다? 이런 게 포함되어 있다. Restriction. 이게 여기서는 꼭 돈만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돈도 있지만 내가 못하고 있는 제한도 사회적 비용이다. 사회적 비용이다. 사람들을 1시간 동안 움직이지 마세요 해도 이건 비용이에요. 그 1시간 동안에 내가 만들어내야 돼. 생산을 못하니까. 그래서 restriction, individual action. 지금 코로나를 생각해 보시면 아시겠죠? 개인의 행동에 대한 제한을 거는 것도 비용이고, 그 다음에 산업을 옮긴다거나, 당연하죠. 도심에 있었던 공장을 바깥으로 옮기는 리로케이션 자체도 직업을 리로케이션 하는 것도 비용이다.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코마코마 많죠. 뭐, 아 여러 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것도 비용이고 이 브루라는 단어는 이 브루라는 단어는 프렌치예요. 프렌치. 근데 여러분들 미국 영어에는 프렌치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죠. 특히나 식단. 식당을 가보면 그 메뉴판에 있는 단어들이 굉장히 프렌치가 많죠. 이 비는 아직도 미국에 뿌리 박혀 있는 프렌치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여주죠. 이게 비가 이 단어죠. Federal, 연방, investigator들이죠. investigator, 조사단이에요. 연방조사국, 조사단이에요. 그럼 여기가 원래는 들어가야 될게 부서란 소리죠. 연방에 해당하는 부서, 조사, 이 조사단 부서에 부서. 부서. 부셔가 아니라, 디파트먼트예요. 원래는 영어로는 디파트먼트예요. 어떠어떠한 뭐 하는 부서. 근데 그 단어를, 부서란 단어를 아직도 프렌치를 씁니다. 이 부서가 관료주의의 상징이죠. 행정안전부, 무슨 무슨 부, 뭐 이런 거. 관료주의에 해당하는 것이 bureaucracy. Cracy가 이제 제도니까. democracy. 뭐 이런 식으로 Cracy. 뭐 아무튼 이건 콤마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냥 단어만 살짝 설명해 준 거고 결국에는 코스트가 들어가는 이 내용이 여기서 가장 핵심이에요. 핵심. 메인입니다. 메인.
그리고 그거에 대한 근거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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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원 금도 설명해 준 거예요. 설명. 커스트는 여기서 말하는 커스트는 돈뿐만 아니라 이런 사회적 비용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해주죠. 그리고 평가함에 있어서 공해라는 이슈, 그죠? 이슈가 이렇게 주다죠, 주다. 내주다. 우리가 사회적 문제가 되다. 아, 여기 이슈? 하고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은, 이런 이슈를 평가함에 있어, in, 비용 as well as니까 b as well as a로 보죠. 우리가 b를 주어로 보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수일치를 시키는입니다. 근데 여기는 조동사라서 의미가 없는데, 이득도 있죠. 자연보호하면 이득 있죠. 이득 있는데 비용이 더 들어갔는데. 이런 것들이 반드시 고려되어야만 합니다. 이득뿐만 아니라 여기서는 주어가 요거 코스트예요. 그래야 하니 반드시 고려되어야 함으로 따라서 이럴 리가 없죠. 예,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like에다가 li를 붙인 게 형용사일 때도 있고 부사일 때도 있습니다. 얘는 형용사예요? 부사예요? 형용사라고 판단되는 것은 대부분 비동사가 있으면 다 형용사예요. 뭐뭐 할 가능성 있는이라는 뜻입니다. 가능성 있는. 부사로 쓸 때는 대부분이 그냥 일반적 동사에다가 likely를 쓰면 이건 그냥 부사예요. 이렇게. 일반 동사에. 비동사는 형용사고. 비동사가 내 눈에 띄면 형용사에서 to를 붙이거나 that을 붙이고 부사일 때는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럴 리가 없잖아요. 이거죠. 가능성이 낮습니다. 뭐 할? 우리가 Institute of Pollution Policy. 이 Institution이 우리가 원래는 뭐 할 때 많이 써요? 기관. 협회. 기관, institution, 학원 이런 단어로도 많이 쓰죠. 개인 사설 학원. 기관과 협회나 학원들이 자기에게 맞는 것을 시행하다의 개념으로 많이 써요. 시행하다. carry out 하는 거죠. 우리가 그 환경, no pollution이라는 것은 오염 방지 뭐 이런 거죠. 무오염. 그러니까 여기는 환경정책이라고 해석해야겠죠. 이러한 환경정책을, 근데 여러분 조심하세요. No pollution 자체가 친환경입니다. No pollution 자체가 에코예요. 에코프렌들리예요. 친환경. 친환경정책을 시행하기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 매우 낮다. 이 no가 있으니까 여기다 또 likely 해버리면 안 됩니다. 환경정책을 시행할 가능성이 낮습니다. 왜? 코스트 때문에. 그래서 요 두 쌍을 잘 이어서 외우세요. Unlikely No Pollution Policy예요. 이게 친환경정책입니다. 그리고 That would be impossible to implement. 그리고 그것은 Policy 즉, that, 이러한 것들은, 여기 잠깐만, 이게, 세마이죠? 이거 관계대명사 아니죠? 세마이콜론. 세마이콜론. 그리고 그것은, 그럼 여기는 주어로 봐야죠. 관계대명사. 앞에 거랑 이어져 있으면, 시행 가능성이 적은, 뭐, 이렇게 해석을 하겠는데, 여기서는 그냥 그러한 것들은, 그러한 것은 불가능하죠? implement. 시행. 이거랑 똑같습니다. 동일해요. 근데 이제 ambient가 붙어있는데 품사가 동사예요. 약간 명사처럼 보이죠. 그래서 이거의 명사는 implementation입니다. 시행이라는 단어죠. 시행될 가능성이 적다. 왜? 다시 한번 비용 때문에. 시행될 impossible to implement. 이거 이 글 쓴 사람은 라임을 굉장히 좋아하는 건 봐요. 이거
impossible to implement. 약간 좀. 왜냐하면 even approaching a standard of the little pollution. 그러니까 이제 no도 아니야. no도 아니고 little이야. 그러니까 이거보단 조금 약해. 무결점이 아니라 약간의 결점은 우리가 받아들이겠다 라는 정도의 스탠다드를 맞추는 것조차, 거기에 다가가는 것조차도 would be too expensive, 너무 힘들 것이다. For many, 많은 나라, 많은 사람들에게는. 불가능하다라는 것은 못한다는 뜻이죠. It would be.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상 개념이 would not be possible 이잖아요. 불가능할 것이다. 불가능하다. 못한다. Instead 이거 했다. 이렇게 써요. Instead는. Instead의 쓰임은 거의 고정되어 있어요. 선생님, 저는 숙제를 안 했답니다. 오히려 대신에 게임을 했답니다. 이 순서가 거의 정해져 있기 때문에 instead가 포함되어 있는 문장을 문장 삽입이나 순서로 내도 게임을 했다는 숙제를 안 했다랑 같은 얘기죠. 그래서 앞뒤 내용을 추측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히려 우리는 이거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절한 수준의 pollution을 choose 할, 게임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대신에, 오히려. 그럼 앞에는 안 한다는 얘기가 나와야 돼요. 그 안 한다는 얘기가 impossible to implement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순서를 외울 때 impossible to implement, 불가능합니다. 오히려 이게 가능하죠. 이렇게 외우시면 되겠어요. 이거는 불가능합니다. Instead, 이게 가능합니다. 그 두 가지 내용이 같은 내용이에요. 숙제를 안 했습니다와 게임을 했습니다는 같은 내용. 그래서 이 두 개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물며 little pollution도 안 할 것입니다. 당연히 no pollution은 당연히 안 하고요. 당연히 안 하고요. little pollution조차도 안 할 것입니다. 오히려 optimal pollution을 하겠죠.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no, little, 아 이것도 안 돼? 그럼 어디로 가? opt로 가자. opt가 적절함입니다. be opt to가 그죠? 뭐뭐 할 것 같은 이란 뜻이에요. 뭐뭐가 적절할 것 같은. 그래서 우리가 내가 나한테 맞는 거를 고르는 걸 뭐라 불러요? 우리가 옵션이라고 불러요. opt, 적절한 건 나한테 적절한 걸 내가 고르는 거예요. opt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option, optimal, 가장 나에게 적절한이라는 이 표현을 다시 말하면, 그죠? optimal이라는 것은 기준이 있다는 거예요.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까? 그때그때 달라질 수도 있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때에 따라 다르답니다. 기준이 있는 게 아니라. 적절한이라는 단어가 제일 어렵잖아요. 적절한. pollution에서의 적절한 수준을 고른다. 로 밑으로 이렇게 내려가고 있는 이 과정을 좀 이해하세요. 여기선 그게 가장 적절한, 내게 맞는, 그러니까 최적화, 옵티멀한 거를 내가 골라야 된다. 내게 적절하고 최적화된 거. 그러니까 최적화라는 게 최고라는 뜻은 아닙니다. 100% 무결점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내게 맞는이란 뜻이에요. 우리 집 사정에 맞는, 나의 환경에 좀 맞는. 그래서 이런 것들을 at once level, 이 사람의 need에 맞는 거죠. 필요에 맞는 단어죠. 필요에 맞는. 여러분들 그 저랑 수능 기출 강의를 계속 들어보신 분들은 이거에 공통된 표현들이 진짜 많이 나와요. 세상사를 이다 아니다로 결정하지 마세요의 주제가 되게 많아요. 그게 하물며 어떤 소재로도 바뀌냐면, 우리가 마트를 가는데 예시가 그렇게 나와요. 누구는 비디오 때문에 가고, 누구는 사과 때문에 가고, 누구는 옷을 사러 가고 이래요. 이거를 한마디로 빈칸으로 정리하면 뭐예요? At one's own needs 에요. At one's own needs.
one's own 자신들만의 needs라는 단어도 많이 쓰지만 inquiry라는 단어도 되게 많이 써요. inquire가 무슨 말이죠? inquire, require 요구하다, inquire 질문하다죠. ask. 그러니까 inquiry가 자신이 알고 싶은 탐구 영역이라는 소리인데 자신이 알고 싶은 거에 맞추지 않겠어요? 이런 표현으로 되게 많이 써요. 그게 결국엔 뭐냐? 자기한테 맞는 거다. 사람은 자기만의 상황이 있지 않겠냐? 라는 글의 결론들이 되게 많아요. 자, 이렇게 해서 13강. 이따가 제가 이제 이거 시험 문제를 풀도록, 잠깐 풀도록 하겠고, 14강으로 빨리 넘어갈까요?